하신 분이에요. 그게 어디야? 네. 근데 제가 아는 분도요. 보니까 네. 방 하나를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은 세입자를 기렸거든요. 근데 그 계약 조건에 네. 방값을 좀 깎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월세 방 요금도 벌고 또 이제 아이 영어도 가르치니까 정말 일석이조잖아요. 지금 이 세아하우스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임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그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임대 수익이 있는 곳에는 임대 네.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죠. 자기 임대 수익이 노출되는 걸 사실 좀 꺼려하고요. 예. 뭐 다 소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면 한 25% 정도만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양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럼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를 하면 되는데 저도 한번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가서 그 구청 한 켠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냥 그게 있어요. 그럼 그냥 간단해 거의 5분? 5분 만에 이거 하고 나면 거의 한 일주일,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래요? 금방 사업자가 나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는 것도 이런 종이 한 장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쉽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세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금 내고 못 떼고 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남는 거 남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요즘에 그 월세 소득공제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예전에는 굳이 이거를 소득공제를 안 받으니까 신고를 네.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살던 사람이 여기 월세 한다고 해가지고 경정청 들어서 후에 또 세금을 내 그 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징금을 누적으로 맞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트렌드는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요즘 분위기고요. 또 하나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네, 네. 그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박문현 씨는 얼굴이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어둡다. 아유 참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집주인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돈 벌려고 나가야 돼요 이제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고통 감내를 해야 되고요. 나가는데 이제 뭐 애들이 출가하거나 해서 방이 남아요. 방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살고 있었다면 59제곱미터로 좀 더 주거 비용을 낮추고 대신에 84제곱미터는 다 이렇게 방 세 개를 다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맞아, 맞아, 저기 맞아. 나이 드신 노년분들이 큰 집에 정말 이렇게 두 분이 살기에 너무 크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걸 활용해라. 근데